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이 노래를 하고 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떠요. 신나게 즐기고 계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셨던 그 시절에 안녕 오랜만이야 지훈이지? 지훈? 그치? 저희 템테이션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거의 30년 가까운 저희 팬들이에요. 오늘 핑크 풍선을 다 나눠드렸대요. 항상 저는 활동할 때 팬들 그 숫자에 항상 우리는 밀렸어요. 근데 저기서 막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엄청 와, 엄청 와. 핑크 풍선 요만큼 있어. 그들이 변치 않고 계속 옆에 와 있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늘 저의 존재 이유를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노시네요. 어제도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니 막 춤을 다 춰주시니까 저도 막 경쟁의식이 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겨주시는 게 저에게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자신 있죠? 아니 어제 왔다 가신 분들은 괜히 자기들끼리 막 끝나고 가롭게 가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고 술 마시고 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태도. 즐거운 노래 숨은 그림 찾기와 또 3자 되면 스칼렛까지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곡은 좀 여러분들이 팔을 좀 이렇게 펴보실까요? 이렇게 팔을 좀 펴시고 이런 식으로 춤을 춰야 되는데 속에서 그냥 너에게 미안해 속에서 내가 걸어볼게 나를
네, 엔딩 파티. 아, 언제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노래가 시작되면 있잖아요. 네. 우리 어제도 만났는데, 정말 너무 설레고, 네, 자꾸 달려가게 돼요. 비명을 지르게 됐다? 아, 네. 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인사해주세요. 아, 잠깐. 예전에 제가 제 인스타에 꽤 오래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엄정 하나 쓰고, 퀸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엄정화라고 쓰고 디바라고 읽는다. 그 인스타에 찾아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 빨리 찾아봐야겠어요. 네. 저는 그거 걸렸어요. 엄정화라 쓰고 엄탱이라 읽는다. 아, 그건 아닌가? 아, 맞아. 나 엄탱이에요. 네. 그래서 여왕님이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탱 여왕. 제가 그렇게 이어가지고 이 콘서트를 할 때 너무 말해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서울 콘서트 두 번 다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입에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진우 션이 먼저, 션이 먼저. 네. 진우는 저는 한 번만 올라 그랬어요. 오늘 올라 그랬는데, 예, 어제도 왔죠. 그런데 션이 두 번 다 와주겠다고. 네. 원래 어저께 괌 사이클대에 초대받았었어요. 어? 진짜요? 네, 근데 그거 포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빚진 게 많아요. 우리가 빚진 게 많아요. 아, 정말.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빚진 게 많죠.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주시는 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거는 진우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저희는 한일색 풍선이었어요. 네, 저를 너무나도 저희 공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린 밀려났었죠. 아니에요. 오랫동안 진짜 앞으로도 계속 멋진 모습 팬분들한테 보여주실 거죠? 네. 네. 저 정말 오늘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받고 진우션님만의 힘입어서 더 멋지게 더 꿈꿔보려고요. 네. 2023년은 차정숙의 해잖아요. 맞아요. 차정숙이에요. 정말 이렇게 멋진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겨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쓰실 거 아니잖아요. 아, 많이 그렇죠. 네. 여러분, 놀아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보자. 처음 보냐? 처음 보냐? 자, 그러면 네. 진우션에게 맡기고 저는 잠깐 네. 가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진우션 콘서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